왜또 이렇게 튕기지? 참, 이 튕기는 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 사진도 없어졌어, 튕겨가지고. 그래서 이 상륙작전. 이 상륙작전에 있어서, 이때, 좀, 많이, 이런 인천 상륙작전이 있게 된 한국전쟁.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역사죠. 한국전쟁은. 한국전쟁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 한국전쟁. 그러니까, 리방됐어요. 사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평화롭고 발전된 삶을 사는 인류일지라도, 이 발전된 발전된 문명일지라도, 만약에 무서운 무기로 인해서, 전쟁이 한 번만 일어나도, 이 핵미사일이 하나만 떨어져도, 인류의 역사는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핵소고지였,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번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제 6월 호국보훈의 달과 다음 주 일요일이죠. 다음 일요일. 이번에 돌아오는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요일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건 인류가 겪는 비극들. 그런, 진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보면요. 참, 끔찍하죠. 모르겠어. 저는 이제 해외 봉사를 가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해외 구호 활동 막 이런 거 하러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 이런 경우는 그때 뭐랄까요? 술 먹거나 자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는요. 꼭그 6.25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은 그냥 저는 일상 토크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6월 25일 오전 4시까지 방송을 하고 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4시까지는 방송할 거예요. 일요일 새벽 4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요일 새벽 4시까지 방송을 할 거고, 근데 좀 피곤하긴 하겠죠. 그리고 좀 사실 6월 25일은 사실 날짜가 조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꺼낸 이유는요. 다음 주에 다룰 주제가 이미, 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였어요. 다음 주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요, 바로, 독립운동가 박열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에요. 이미 저는 이걸 책을 사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독립운동가 박열에 대해서 준비할 건데, 이거를 다음 주에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영화가 개봉해요. 이 박열이라는 영화 개봉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미리 다루는 거예요.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미리 다루고, 그리고 별도로 제가 영화를 보도록 할 거예요. 별도로 제가 영화를 볼 거고, 사실 다음 주에 이거 주제 박열은요, 다음 주는 아닐지 몰라도 한나님도 이 박열에 대해서 다룰 거래요.
하나님도 박열에 대해서 다룰 거라고 이미 둘이 서로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라 못 보겠다? 안 보시면 되죠. 뭐, 그쵸. 사전 얘기 듣고 보면 영화 보면 재밌겠지. 했죠. 한나님. 한나. 그, 이제, 목요일에 역사 스캔들 하는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이 박열에 대해서 그, 다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약간 SNS 했다가 이거 다룰 거라고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지태님도 다룰 거예요? 저도 다룰 건데 해가지고 뭐 둘 다 하기로 했어요. 둘 다 하기로 했고 그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조금 먼저 하는 거죠. 제가 조금 먼저 하고 서로 그분은 영화를 보고 나서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영화를 보기 전에 하는 거니까 서로 뭐 그런 그 풀어낸 스타일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이렇게 미리 그 준비를 그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 밀정 영화요? 저는 밀정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밀정을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박열도요. 이 책 안에도 김원봉에 대한 코멘트가 있기는 있어요. 많진 않은데 근데 이제 그 김원봉은 그 이념의 문제로 인해서 월북한 거고 박열의 경우는 한국전쟁 중에 납북됐어요. 박열은 한국전쟁 중에 납북이 됐는데 그 북으로 납치가 됐는데 김원봉의 경우는 숙청을 당했고요. 박열의 경우는 숙청은 안 당하고 자연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박열의 경우는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그 위험 인물로 그러니까 똑같이 뭐 독립운동가 뭐 이런 거 취급을 해줘요. 약간 그 박열의 그 사상이 약간 그건 극우 성향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한쪽의 극단적인 성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박열이 되게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 박열이 결혼을 두 번을 해요. 근데 한 번은 약간 서류상의 결혼이고 실제로 그냥 가까운 혁명 동지였을 뿐인데 결혼을 했다가 그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첫 번째 배우자는 서로 다른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배우자가 죽어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박열은 해방 후에 석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왔고 이제 광복 후에 이제 그 한국 사람하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납북되죠. 혼자 납북돼 또. 가족들은 또 그 살아남아요 한국 전쟁 때.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제1교포. 어떻게 보면 그 일제시대 때 생겨난 제1교포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박열에 대해서 약간 어떤 소재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거지는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하면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 푸페님 어서오세요. 그, 제 방송국, 제 마당에 이제 그, 한 달 단위, 여기 아프리카 TV 그 어플이나 아프리카 TV 어플을 통해서 이, 제 마당에 들어가면요. 여기 제 마당 있죠? 이거. 제 마당 들어가면, 그, 제 마당에 들어가면, 여기, 공지. 여기 공지사항에다가, 그, 이런 식으로, 그,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제가, 그, 이제 한 달 단위로, 그 주제들을 좀, 그 미리미리 그 정해져서 그 올릴 거예요. 아, 그 밀정이라는 영화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게요.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박열이라는 영화는 제가 그 볼 거고요. 6월 28일에 개봉한대요.
6월 28일에 영화 박열이 개봉을 하고요. 그래서 네, 박열. 그리고 아직 7월 주제는 안 정했는데 제가 조만간 7월 주제들을 그 정할 거예요. 맞아요. 암살에서는 김원봉이 그걸로 나오죠. 그 김원봉이 조승우 씨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그 박열에 대해서 컨텐츠 다룰 거고요. 7월 주제들은 제가 이번 주 안에 정해서 7월 주제들은 제가 마당에 공지를 올릴 거예요. 7월 주제들을 쫙 그 올리도록 할 거예요. 7월 주제들. 왜냐면 이제 한 달 단위로 약간 주제들을 미리 좀 정해놔서 좀 미리미리 약간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박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그 영화 포스터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 저도 이제 역사 전공이지만요. 역사학자들도 어?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였던가? 그렇게 처음 듣는 이름들이 나와요. 그만큼 감춰졌던 기록들이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역사는 기록이 많아지면 발견되는 기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학자들이 새롭게 익혀야 되는 데이터들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쫙쫙쫙쫙 늘어나요. 그리고 이 새롭게 발견되는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요. 과거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정보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뭐 새로운 자료들이 또 추가가 됐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컨텐츠를 준비한 사람들도 사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요. 그 정신없이 사는 거지. 잠깐만. 아, 머리에 떡 진 거 싫어하냐고요? 아, 제가 뭐, 원래 피부가 좀 지성이라 그래요. 아, 국정화가 위험해요? 국정교과서, 그, 없어졌잖아. 결국은 국정교과서 폐지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외교부 장관은 이제 국회에서 그 인사청문회 보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택을 한 이유는 그만큼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그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 이런 거를 그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외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중요한 거고요. 오, 아직까지 하실 수 떠 있네.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거고, 그, 이제 앞으로, 좀, 우리나라가, 좀, 이제 홍역을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박근혜 정부의 홍역을 겪었지만, 이제 세계의 그 평화를 위해서, 아, 동북아 공정도 중요한 것 같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세요? 스포츠 경기로 인해서 외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전쟁도 난 적 있어요. 축구 경기, 친선 경기 하나 때문에 전쟁이 난 적도 있고요. 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결승전 때요.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을 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우루과이 영사관을 습격을 해가지고 한때 외교가 단절된 적이 있었어요. 서로 이웃나라인데.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스포츠 경기 결과 그리고 그런 서로 역사적인 이해 관계 때문에 그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지 종목인 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고 그 우리가 옛날에 1954년 56년 그 54년이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치를 때
그때 월드컵 그 예선을 한일 원래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 번씩 홈앤더웨이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반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1승 1패로 에 1승 1무로 우리가 이겼죠. 5대1, 1대1. 그러니까 복잡한 요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두 나라끼리 전류가 흐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기가 뭔가 결정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거 다시 들어볼까? 그쵸,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원래 훌리건이 좀 심하잖아요. 오, 이거 해주네. 그 핫이슈 끝나니까 유저가 빠져들 만한 방송을 이걸로 옮겨서 띄워주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행위에는 뭔가 명분이 있어요. 다만 그 명분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인정할 수 없는 명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그 외교부 장관은 어쩌면 더 사랑 그런 아 힘내요 지대님 아니 고마워요 거안 해요 다 알죠 그런 건 아 근데 사실 저도 이거 그 교육방송 운영자님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핫이슈 지원을 받는 게 이거 받아내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아프리카 TV가 그런 조기 대선? 그 대선 때문에 뭔가 그 시사 교육 이런 쪽 컨텐츠 BJ들을 약간 뽑았었거든요. 예전에 어학 BJ들은 뽑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뭘 써서 연락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육방송 운영자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고 제가 그런 역사 컨텐츠 한다는 거를 알았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컨텐츠 상의를 하고 나서 그런 상의 끝에 6월부터 핫이슈 컨텐츠를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답이 있긴 하나요? 이게 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선 지혜로울 수가 있고 누구의 입장에선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일, 대미 말고요. 대중, 대부. 많잖아. 대러도 있고. 아, 거리가 멀어서 좀 실망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완벽한 사람 찾는 거요? 솔직히 우리나라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털어서 그 뭐냐, 먼지 하나 나올 사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머리를 턴다고 해서 머리에서 제가 먼지가 안 날까요? 아니면 내가 그이 겨드랑이 털을 그 털었을 때 먼지가 안 나올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박근혜 씨보다는 대처는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워낙에 그 병크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지난 정부가 문제였지. 지난 정부가 너무 병크를 많이 저지른 탓에 지금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게 희망밖에 안 남았다고. 병맛 크리.
나란 사람을 달래 봐도 소용없죠. 이미 난 망가져버렸죠.